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진짜 말이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공간성 옵션, 그 다음에 안전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무난하게 탈 수 있는 패밀리 세단 한 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렉서스 브랜드에서도 제일 판매량이 많은 ES350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연식 키로수 대비 또 정말 저렴하게, 정말 가성비 넘치게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차어때에서 준비한 금액은 1499만원입니다 1000만원 딱 중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스펙 들으시면 또 한 번 더 놀라실 것 같은데, 이 차량 2013년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95,000km밖에 달리지 않은, 거기에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펜더 하나만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의 ES350 슈프림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의 매력에 빠질 만한, 정말 내구성 좋고 정숙하고 거기에 넓은 공간성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어서 정말 패밀리 세단으로서, 그 다음에 사모님들께도 적극 추천드릴 만한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정말 1000만원 중반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ES350 차량, 일단 관리하기 편한 다크그레이 지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사모님들도 구매하신 다음에 굳이 매주 세차하실 필요 없을 정도의 관리 편한 다크그레이 컬러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호불호 안 갈리는 무난한 디자인, 하지만 렉서스의 시그니처, 이 모래시계 그릴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라이트 컨디션까지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소하게 이렇게 렉서스 L자 모양까지 시그니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렉서스의 그런 헤리티지, 그 다음에 시그니처 룩까지 들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면부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퍼 상태, 본네트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은 휠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기스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타이어 컨디션까지 너무 좋아요. 이 차량은 타이어 진짜 제가 감히 말씀 안 드리는데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거의 새 겁니다. 90% 100% 정도 남아있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 면에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내년 내후년까지 충분히 탈 수 있는 타이어 컨디션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부 보셨을 때도 듬직한 모습, 그 다음에 문콕기스 전혀 안 보이는 아주 깔끔한 옆태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도 조금 이렇게 광각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야 확보 면에서도 확실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뒤에 타이어 보시면 뒤에 타이어도 휠도 컨디션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뒷타이어 역시, 와 이건 진짜 새 거예요. 네, 진짜 교체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내짝 다 그냥 신품의 타이어로 그냥 빵빵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소모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태도 보시면은 정말 깔끔합니다. 호불호 안 갈리는 디자인이고 렉서스 ES3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일램프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트렁크, 그 다음에 뒤에 본네트 상태까지도 아주 양호한 모습. 정말 이 가격대 이 차량 정말 가성비 넘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으로 보시면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듀얼 머플러까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완성도 높은, 균형감 있는 디테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쫙 열었을 때 공간성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저희 국산차와 비슷하게 이 렉서스 차량도 공간성 면에서는 골프백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로로 제가 봤을 때 못해도 두세 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성까지 마련돼 있어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도 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이쪽도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타이어가, 와 내짝 다 그냥 새 거예요. 진짜 100%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컨디션 면에서 문콕기스도 크게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휠기스도 전혀 없고, 거기에 또 사이드 리피터 깨진 것도 전혀 없고요. 거기에 광빨과 그 다음에 펄감까지 정말 완벽하게 살아있는, 정말 다크그레이 컬러의 가성비 넘치고 거의 내구성, 공간성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패밀리 세단 ES350 차량, 이렇게 외관 컨디션 한번 전체를 살펴드렸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꽉 찬 옵션과 그 다음에 넓은 공간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정말 깔끔한 디자인, 그 다음에 뭔가 굼더더기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호평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스타트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렉서스의 기술력은 진짜 인정할 만합니다. 그 정도로 연비 효율성까지 높은 차량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정숙성까지 끝내주는 차량인데요. 지금 딱 시동 걸었을 때 이 정숙성도 진짜 예, 인정합니다. 정말 정숙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 컨디션, 그다음에 옵션 하나 설명드릴 건데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또 위에 보시면 또 선루프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열면은 잡소리도 하나 없는, 네, 하나 없는 선루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시트 컨디션, 대시보드 컨디션 뭐 운데 찢어진 데 없습니다. 내구성까지 끝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일로 넘어올게요. 일로 넘어와서 룸미러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시면 삼성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로 넘어와서 핸들도 보시면 3포크의 간결한 핸들, 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버튼, 음성인식 버튼, 디스플레이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볼륨 버튼과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드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또 레버가 한 개 더 있죠? 예,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수 있는 레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옵션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 96,000km, 예, 96,000km라는 아주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행거리까지 너무 만족스럽네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넘어갈게요. 중간으로 넘어와서 중간 보시면 예,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에 아틀란 3D 내비게이션까지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조거 있죠. 이질감이 전혀 없고 사용하기 되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후진을 놓게 되면은 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확인했고요. 여기서 메뉴로 나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정보, 그 다음에 뭐 에어컨, 미디어, 전화 뭐 이런 것까지 다 컨트롤 가능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쭉 내려올게요. 쭉 내려가면은 중간에 또 이렇게 렉서스의 아날로그 시계도 깔끔하게 중간에 잘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시면 이제 CD 플레이어 기능부터 시작해서 오디오 컨트롤 버튼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공조 시스템도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여기에 또 이렇게 수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옵션도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 렉서스 ES350 차량에는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옵션까지 꽉 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뒤에 커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조거, 진짜 마우스와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조거도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옵션, 그 다음에 컨디션 살펴봤는데 진짜 이 가격대, 1,000만 원 중반대에 누려볼 수 없는 옵션들과 그 다음에 공간성, 정숙성, 정말 완벽한 이 ES350 차량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성은 어떨지, 패밀리 세단으로서 적합할지 한번 제가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제가 앉는 시트 포지션 맞춰놨는데 보시다시피 공간성은 진짜 끝내줍니다. 패밀리 세단으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널찍한 공간까지 누려볼 수 있는 차량이에요. 무릎 공간 지금 제 주먹이 두 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넓고요.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렉서스의 조금 이 시트도 정말 폭신폭신해요. 뭔가 편안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턱이 없어요. 아무래도 렉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전륜 기반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턱이 없어서 중간에 앉는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저처럼 조금 이렇게 좀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앉는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는, 진짜 5인승으로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이렇게 커튼, 제가 좋아하는 그 프라이버시까지 지킬 수 있는 이런 커튼까지 들어가 있어서 공간성 면에서,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지금 컨디션 면에서 1,000만 원 중반대에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정말 정숙한데 엔진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ES350 정말 완벽하고 말이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차량입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V6, 제가 좋아하는 6기통 엔진인데 그 다음에 또 렉서스의 기술력까지 들어가서 확실히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부족하지 않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내구성까지
진짜 장고장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장고장 없는 차량으로 유명한 차량 중에 한대인데 그러기 때문에 진짜 말이 필요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스펙 가격 설명드리면 2013년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96,000km, 96,000km라는 짧은 주행거리와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의 ES350 슈프림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제가 오늘 1,499만원, 네, 1,000만원 중반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세 대비 시세 파괴적으로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 만약에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차 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요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